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수평 자세에서 루트 패스를 했습니다. 루트 패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핫패스, 필패스, 캡패스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에 채우기 용접과 파이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수평 자세를 2G 포지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수평 자세에서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전체적인 용접 과정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용접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들처럼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비드는 아래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용접 비드의 위쪽은 언더컷이 발생하고 아래쪽에는 오버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될까요?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용접봉을 위쪽 부분에서 녹여보겠습니다. 위쪽에서 녹이고 아래쪽으로 넓힙니다. 녹이고 넓히고 녹이고 넓히고 이런 방법으로 용접을 해서 위쪽 공간을 많이 채웁니다. 아래쪽 공간은 위쪽에 비해서 작게 채웁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는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용융풀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아래쪽에 비워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면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윗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밸런스가 비슷해집니다. 그럼 이런 계획대로 용접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노즐은 작은 사이즈를 사용할 거고요. 노즐의 내경은 12mm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길이는 8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크기가 작은 노즐을 사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치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런 방법으로 용접을 해볼 거고요. 용접 초급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두 번째 하는 용접을 투패스라고도 부르고요. 핫패스라고도 부릅니다. 핫패스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양쪽 팔의 움직임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의 위치는 항상 용융풀보다 앞서 있게 유지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용접봉의 조준 위치는 중앙에서 조금 윗부분입니다. 용접봉은 이 부분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용접봉은 위쪽에서 녹여서 아래쪽으로 넓힙니다. 녹이고 넓히고 녹이고 넓히고 이렇게 하면 윗부분은 많이 채워지고 아래쪽 부분은 윗부분에 비해서 작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이유는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윗부분에서 언더컷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윗부분을 많이 채우고요.
아래쪽 부분에서는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둬서 전체적인 용접 비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들은 파이널 용접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패스가 연결되고 난 후에는 3패스를 조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패스를 조금 진행해 봄으로써 조절해야 되는 전류 또는 노즐의 움직임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용접봉의 굵기를 선택하기도 쉬워집니다. 채우기 용접을 필패스라고도 부릅니다. 필패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접봉의 조준 위치는 중앙에서 조금 더 위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2패스와 같은 원리로 윗부분은 많이 채울 거고요. 조금 다른 점은 윗부분 용접은 모서리를 덮을 거고요. 아래쪽은 모서리를 덮지 않고 용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패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은 노즐이 걸어가던 모서리가 녹았기 때문에 노즐의 움직임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노즐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작은 노즐보다는 큰 노즐이 노즐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필패스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윗부분은 많이 채워졌고요. 아래쪽은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윗부분은 언더컷을 조금 예방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린 용융풀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널 용접을 할 때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더라도 위아래의 밸런스를 비슷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이널 용접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 용접을 캐패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제 파이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용접봉의 조준 위치는 중앙에서 조금 더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평 자세에서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을 하더라도 용접 비드의 위아래 밸런스는 비슷해집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용접 과정이 파이널 용접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용접 초급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용접 속도를 느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용접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더라도 용접 원리는 같습니다. 노즐의 움직임은 노즐을 대각선 방향으로 위아래로 굴리면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과정은 수평 자세에서 용접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용접을 하더라도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G 포지션에서 용접을 할 때 용접 비드의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함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용접 테크닉들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위쪽에서 녹이고 아래쪽으로 넓히고 녹이고 넓히고 녹이고 넓히고 수평 자세에서 용접을 할 때에는 머릿속으로 용접 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용접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